나 예전부터 너 많이 좋아했었어. 너랑 같이 학교 가려고 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고,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못 먹는 매운 떡볶이도 억지로 먹고, 자기 전에도 네 얼굴만 생각나고, 일어나면 처음 생각나는 것도 너였어. 나도 좋아해. 나도 사실 예전부터 너 좋아했었어. 고마워. 어땠어, 철수야? 고백할 때뭐 설렘이나 떨림 뭐 이런 게 느껴졌어? 잘 모르겠어요. 다른 애들은 어땠어? 둘이 좋아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? 그치. 연기라는 게 좋아하지 않아도 보는 사람들한테 좋아한다고 믿게끔 해야 되거든. 지금 철수가 영희한테 하는 연기가 전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말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. 철수야, 영희 봐봐. 영희 이쁘지 않아? 선생님 같으면 보고 있으면 막 설레고 떨리고 그럴 것 같은데. 너희들 안 그래? 여기 이뻐요! 철수야, 성장을 하려면 그만한 고통이 있어야 돼. 알겠지? 철수가 발성이나 발음 같은 뭐 기본적인 건 되게 좋은데 이상하게 여자랑 연기하면 감정 표현을 잘 못하더라고. 그래요? 아직 어려서 그런가? 뭐 전화했을 때 애들이 많이 그렇긴 해요. 좋아한다는 감정을 잘 모르기도 하고 일부러 좀 부끄러워서 숨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. 철수야. 철수야, 저기 이거. 고마워. 너는 나안 좋아해? 난. 뭐야? 너희들이 뭐 하냐? 설마 아무것도 아니야. 나중에 얘기하자. 진짜 좋아하는 건데. 근데 아까 영희가 고백한 거 아니, 뭐. 뭐야. 영희 정도면 이쁘지 않냐? 우리 학원에서 제일 이쁘잖아. 니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나 본데, 좋다는 여자 있으면 그냥 만나봐. 우리도 나이가 벌써 12살이야, 12살. 나이 먹으면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. 근데 너 생각보다 인기 많다.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싶고. 철수야, 너 좋아하는 사람 생겼구나. 어? 아까 영희한테 고백하는 연기 했다던데, 맞지? 어? 웬일이야. 우리 철수 다 컸네. 막 영희 보면 설레고 두근거리고 그래? 엄마한테 말해봐. 엄마, 나 초콜릿 사줘.
아니 글쎄 우리 철수가 좋아하는 애가 생겼나 봐. 알았어 알았어 안 봐 안 봐. 아이 나도 누군지 모르지. 철수가 말을 안 해주네. 알았어. 아. 남자들끼리 저게 뭐한 짓이래, 어? 남사스럽게 남자랑 남자가 무슨 결혼을 해, 아유. 엄마,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안 되는 거야? 응? 좋아해도 상관없지. 아, 근데 쟤들은 네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야. 뭐가 다른 거야? 나도 수현이 좋아해. 뭐? 아니, 수현이 좋아해도 돼. 걘 친구로 좋아하는 거고. 아니 저 사람들은 게이라는 건데 남자랑 남자끼리. 아니 됐어. 그런 게 있어. 넌 아직 그런 거 몰라도 돼. 뭐 철수야. 너 목에 이게 뭐야? 어? 하여간 조심 좀 하라니까 정말. 응? 에이 참. 이리 와봐. 맞다. 수현이 강남 산다며. 어? 걔랑 친하게 지내? 어? 오늘 여자애들이 앞에서 다 결석한다네. 수현이가 영희 대신 철수 대사 좀 맞춰줄래? 네. 와, 남자가 남자한테 고백한대요. 아, 조용 조용. 철수야, 배우는 앞에 있는 돌덩어리도 금이라고 믿고 연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. 지금 네 앞에 있는 사람은 수현이가 아니라 이쁜 여자라고 생각해보자. 알겠지? 자, 그럼 해보자. 나 예전부터 너 많이 좋아했었어. 너랑 같이 학교 가려고 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고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뭐 먹으면 떡볶이도 억지로 먹고 자기 전에도 네 얼굴만 생각나고 일어나면 처음 생각나는 것도 너였어. 나 너 좋아해. 나도 사실 좋아했었어. 고마워. 그치. 배우가 몰입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니까? 철수 방금 진짜 좋았지? 철수 연기가 엄청 좋아졌더라고요.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. 그래요? 아 얘가 지난주에 수업 끝나고 저한테 막 좋아하는 게 뭐냐 묻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아무래도 좋아하는 애가 생긴 것 같은데. 아. 수연아! 저기 아까 안 왔던 거. 아 그거?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. 연습 얼마나 한 거야? 어? 아니 그게 수연아 이거. 오, 나 주는 거야? 이건 뭐야?
수연아 있잖아. 나 예전부터. 그게 뭐냐? 그냥 잠갔어. 그게 뭐냐? 뭐야? 잠깐만. 나 예전부터 너 많이 좋아했었어. 진심이야? 야, 그럼 영희 진짜 아니야? 뭐 진짜? 아니 어쩐지. 근데 진짜 좋아하니까 연기할 필요가 없어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그러네. 어머냐? 빨리 여기 있어. 아닌데 여기인데? 아 잡아 뭐해? 잡아버려. 조용히 잡아버려. 그런 거 아니야. 그냥 아까 수업했던 거 연습한 거야. 나중에 얘기하자. 아 뭐야? 재밌어. 가자. 아니 글쎄 선생님이 우리 철수가 웬만한 성인들보다 훨씬 낫다고. 다음에 드라마 들어가는 거 있는데 거기 오디션 한번 해보자고 그러시네. 어. 글쎄 왜 그래? 엄마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? 나는 좋아서 그냥 보고 있으면 좋아서 그냥 그래서 좋다고 말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? 왜? 왜? 철수 이제 왔어? 자서 앉자. 잘했어. 이 장면은 여기까지 하고 영희가 철수랑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. 철수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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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예전부터 너 많이 좋아했었어. 너랑 같이 학교 가려고 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고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못 먹는 매운 떡볶이도 억지로 먹고 자기 전에도 네 얼굴만 생각나고 일어나면 처음 생각나는 것도 너였어.
나 너 좋아해. 나도 사실 너 좋아했었어. 고마워.